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은 성막을 대신할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장소였어요. 솔로몬은 수만 명의 일꾼이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명령했어요. 일꾼들은 백향목 나무를 베었고 큰 돌들을 깎았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벽을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축복하시며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약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성전 안쪽 벽에 두른 널반지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겨 꾸몄고 그 위를 모두 순금으로 입혔어요. 솔로몬은 대장장이에게 물을 담을 놋그릇과 같은 성소에서 쓸 놋기구들을 만들게 했어요.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고 시온산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져올 때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고 솔로몬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한 지성소에 두었어요. 그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을 화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만이 특별한 절차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